모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카 악기 김성근입니다. 모카 악기 서울 인사동 지점 우리 색소폰 매장이 있고 아코디언 매장이 있는데 아코디언 매장에서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소프라노 그 색소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가 정말 한국에 숨어 있는 색소폰 최고의 연주가 이두영 선생님의 연주를 이제 들으면서 소프라노 색소폰이 색소폰에 있어서 가장 그 어려운 악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소프라노 색소폰은 여러분들 가볍다고 해가지고서 가장 쉬운 악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힘들게 어렵게 나오는 것이 소프라노입니다. 소프라노는 그만큼 어려운 악기인데 이 소프라노를 가지고서 완벽한 연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저께 저희 모카 악기의 지인을 통해서 드레이크 마우스피스 손 오브 슬렌터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는 뭐 영상으로는 봤지만은 그분이 이두영 선생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 그 마우스피스 소프라노 마우스피스를 하나 보러 오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색소폰을 끄집어내서 이제 시연을 하더라고요. 그 악기는 야마하 소프라노 875였습니다. 야마하 소프라노 875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평소 불던 셀마 피스에 한번 먼저 시연해 보고 드레이크 회사에서 나오는 손 오브 슬랜트를 불어보더니만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그걸 이미 결제하셨어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귀한 걸음을 하셨으니까 캐논볼 소프라노를 한번 불어보시오라고 했어요. 왜냐? 저분의 솜씨라면은 캐논볼 색소폰 음색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뜻에서 캐논볼 소프라노, 제랄드 알프라이트가 그 설계한 소프라노, 올그저 블랙 니켈로 하신 것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시연을 시켜드렸는데 이분이 한 5분 정도 불다가 처음 만져보는 악기인데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편안하게 소리가 잘 나느냐? 캐논볼을 들어는 봤지만은 한 번도 소프라노를 만져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소프라노가 굉장히 어려운 악기거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라노 음색이 음정이 이렇게 정확한 색소폰을 처음 봤다. 이 이두영 선생님께서 소프라노 색소폰을 가지고서 영상 음악을 작곡하고 영화 음악을 편곡하는 이러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주변의 말을 듣고 처음에 야나기사와 그 소프라노를 쭉 불어왔대요. 야나기사와 소프라노를 불다가 뭔가 2%가 좀 부족하다 해서 야마하 875로 이제 다시 가셨답니다. 이 야마하 875를 부시는데 평소에 정말 불만 사항으로 있던 이 콤프레인이 처음에 만지보는 이 캐논볼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악기가 있었나? 소프라노는 그냥 그러려니 야나기사와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야마를 갈아탔고 야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되어 있는데 아니 캐논볼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콤프레인이 바로 해결되고 더 소리가 아름답고 잘남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감탄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야마 875 신품과 다름이 없는 이 제품을 저희들이 중고로 인수하고 GS5B 모델로 교환해 줬습니다. 이두영 선생님이 교환해 가지고 있는 GS5B 그 모델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논볼
인터내셔널 국제 특허 소재로 만들었다 하는 증명서도 있고요. 올 블랙입니다. 올 블랙. 올 블랙 니켈로 도금하시는 건데 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색깔도 변하지 않는 특별한 그 악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보면은 사이드 키에도 스톤을 감아서 음색을 공명학적으로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분은 트렁크에 녹음 장비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서울 인사동 목화악기 연주 마당에서 적극적으로 한 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의 감미로운 소프라노 음색을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